뉴저지 팰리세이즈 컵시 의회는 BYOB 대상에서 소주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소속 한인 경관이 근무 중 차량에 치여 중퇴에 빠졌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현재 47만여 명이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승차권 판매기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 암거래 시장과 도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은 BYOB를 시행하고 있어 와인이나 맥주 등을 손님이 직접 가지고 와서 마실 수 있는데요. 한인들이 즐겨 찾는 소주는 BYOB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금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 정기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리커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 식당 업주들과 BYOB를 시행하고 있는 업주들 간에 BYOB에 소주를 포함시키냐를 두고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팰팍 시의회는 정기회의에서 소주를 BYOB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BYOB 식당에서는 소주를 팔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팰팍 경찰은 BYOB 업소 중 소주 반입을 허용한 곳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식당 내 소주가 반입된 W모 식당과 K모 식당을 적발하고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BYOB 시행 업소에서 식탁 위에 소주가 놓여만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 업소에는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팰팍 내 BYOB 면허 소지 업소는 28개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국 소속 한인 경관이 근무 중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밤샘 공사 후 통행 제한 바리케이트를 치우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쯤 스테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을 잇는 베라자노 브릿지에 브루클린 방향 로우 레벨에서 61세 토머스 최 경관이 닛산 맥시마 차량에 치였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최 경관은 밤샘 교량 공사 뒤 차량 통행을 재개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치우다가 미처 달려오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경력의 최 경관은 머리와 골반에 심한 부상을 입고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테이튼 아일랜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뉴저지주 베이온에 사는 26세 여성으로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차량은 앞유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전광판과 신호장치가 가동 중이었던 점을 감안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임 페레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다리 터널 국장은 모든 동료들이 이번 사고를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최 경관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올해 말까지 오바마케어 가입자 7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은 현재 47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오바마 케어 가입 신청이 이달 초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47만 6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정확히 몇 명이 보험 가입을 마쳤는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가입자 통계 없이는 올해 말까지 700만 명 가입을 목표로 설정한 연방정부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47만 6천여 명의 지원자들 중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36개 주 출신은 절반이었고 나머지는 뉴욕과 워싱턴 DC 등 주정부가 가입을 이끄는 14개 주 출신이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백악관은 신청 접수 첫 달인 이번 달 50만 명 가까이가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각과 고위급 백악관 관계자들은 앞으로 몇 주간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건강 보험 가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바마 케어 신청 첫날 폭주하는 접속자로 인해 웹사이트가 한때 접속 장애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행정부는 즉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들을 대폭 보강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자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차권 판매기 무려 7대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고도의 솜씨로 감쪽같이 승객들을 속였는데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승객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한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승차권 판매기에 크레딧, 데비카드 정보를 빼내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은 베이사이드와 그레인렉 메릴리온 에비뉴, 그린베일역에 있는 승차권 판매기 7대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범인은 승차권 판매기 상단에 검정색 금속 스트립을 부착하고 그 속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금속 스트립은 마치 승차권 판매기에 원래 붙어있는 부품처럼 보이게 해 이용객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또 그 속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는 주로 은행 ATM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기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크레딧, 데비카드 정보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카피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은 해당 역에서 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한 승객들은 신용카드와 데비카드 사용 내역서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모든 역을 대상으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범인 검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설가 김동리의 원작 을화가 뉴욕에서 연극으로 재탄생합니다. 특히 사상 처음 연극으로 기획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6년 발표된 단편소설 무녀도를 장편으로 개작한 작품 을화. 소설가 김동리 선생 최고의 장편소설로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됐던 작품 을화가 김동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사상 최초로 연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인극단 검은돌의 창립 작품으로 대한민국 현대 연극사 원로 연출가 중 한 명인 이승규 씨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각색을 해가지고 연극으로 우리 교포들과 더불어 그 작품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갈등을 주제로 한 그 깊이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음미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품은 1920년대 경주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무당의 토속 신앙과 아들의 기독교 신앙과의 충돌과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가치관, 전통적 신비주의와 근대적 합리주의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삶의 본질과 진정한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연극 을화는 오는 11월 2일과 3일 뉴욕 퀸즈 시어터 인터파크에서 공연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최적의 은퇴 도시는 어디일까요? 조용하고 따뜻하며 생계비도 저렴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뉴욕은 노년층이 은퇴 후 떠나고 싶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높은 생활비와 도시의 혼잡, 소음 등으로 은퇴자들은 살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은퇴자협회가 50세 이상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8%가 은퇴 후에 뉴욕을 떠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의 주된 불만 항목들은 교통체증과 도로 상태 불량, 자동차들의 보행자에 대한 배려 부족, 그리고 높은 범죄율 등이었습니다. 또 렌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78%는 높은 임대 비용이 걱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방증하듯 전체 설문 참여자의 71%는 서민 아파트 부족을 개선 요망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도시 미래센터의 조나단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뉴욕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생활비가 모자라 불가피하게 떠나는 사람도 상당수라며 젊었을 적
뉴욕을 위해 많은 것을 해왔던 이들이 은퇴 생활은 다른 곳에 가서 영위해야 한다는 현실이 아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돈과 노후 생활의 가장 근심거리인 건강, 물가와 주택비, 범죄 발생률 등을 따졌을 때 뉴욕시 안에서는 맨해튼 머레이힐,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하이츠, 퀸즈의 엘름허스트 등이 은퇴 후 여생 보내기에 좋은 곳으로 꼽혔습니다. 스마트폰 도난 범죄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되팔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암거래 시장의 싹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데요. 뉴욕주 의회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제프리 클라인 주 상원 의원과 제프 디노위츠 주 하원 의원은 지난 18일 주 의회에 스마트폰 장물 거래 차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스마트폰 암거래 시장과 도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에 의하면 뉴욕주에서 3개 이상의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소매점은 각각의 스마트폰이 공정하게 거래됐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해당 스마트폰의 제품 일련번호 등 전화기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함께 기재돼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이 없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판매자는 $750의 벌금 혹은 30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브롱스에서는 한인 양황범 씨가 아이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황 씨를 총으로 쏜 후 아이폰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은 훔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에 내놨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편 주요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분실 도난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미국 내에서 재개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스마트폰이 해외 시장으로 빼돌려져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교사 평가제로 인해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시험 부담이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교사 평가제도 도입으로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 교육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주 교육국은 최근 리전트 시험 중 수학을 치른 8학년생들이 표준 시험 수학 과목을 다시 치르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을 리전트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뉴욕주는 3에서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표준 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안이 리전트 위원회와 연방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 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 5만 7천 명가량의 학생들이 또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주 교육국은 올해 말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2012에서 2013학년도 교사 평가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